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장애인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죠. 이틀 전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하철 휠체어 체험으로 하면서 맞불 성격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지하철 출근길 인증샷 돌렸는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완만한 경사로였는데 네네. 그 시작 부분에 약간 턱이 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바퀴가 걸렸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뒤쪽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게중심이 뒤로 확 쏠리면서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뒤로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진성준 의원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구정차장. 네. 요즘 정치권 지하철 대전인데 공천 면접을 지하철 타고 갔다. 김은혜 의원, 뭐 경기도지사 출마와 연관된 행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재래시장 찾아가고 지하철 타면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김은혜 의원이 이 김포 골드라인 가장 혼잡하다고 유명한 이 전철을 타고 이제 공천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저 모습은 아마 어제 이 고민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지하철 타는 분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저렇게 이 지옥철을 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당 선인도 과거에 저 해당 지하철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영상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여의도 가는 거예요? 예, 여의도 가는데 상상에서 따라서 가야 됩니다. 급행은. 아, 이게 지금 급행이에요? 네. 급행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실제로 몇 달 안 된 화면인데 굉장히 오래전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 예. 지하철 대전의 얘기는 뭐 그게 보여주기식 쇼라도 휠체어 체험은 긍정적이다라는 입장도 있고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희가 다뤘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거대 여당이고 현 정부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휠체어 체험을 하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 뭐 이런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정치는 쇼라고 합니다만 또 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 관련된 분들이 그 쇼라도 보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거나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의 저 휠체어 이른바 챌린지 저것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논란을 사실상은 장애우들의 이동권이라는 가장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저는 정치적 의도로는 이준석 당대표의 장애우와의 싸움들을 갈라치기로 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저는 편승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말한 내용의 적절성 여부는 뭐 차후에 논란에 치더라도 이른바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장애우들의 그 어렵고 답답한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서 인권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다 동의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건 그 장애우들이 이동권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애우들을 혐오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의 방식이 가장 밀리고 러시아어인 그 출퇴근 시간에 해서 이게 일반 대중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제거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 그것을 교묘하게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국민의힘은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번 직접 체험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게 논점을 흐트러지는 이런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특히나 저도 주장했지만 고민정 의원이 찍어서 올린 걸 보면 출퇴근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저 9호선을 타고 정말 장애우의 체험을 해보려면 출퇴근 시간에 빡빡 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시간에 타보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저 그런 것들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장애우의 이동권의 소중함을 알려면 일반 출퇴근 시간에 그 지옥철 타면서 시위로 인해서 불편해서 지하철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같이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야 공의할 것 없이 인권 개선해야 되고 장애인 이 불편함 호소하는 분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소송 취하하고 딸 조민 씨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승복하고 빨리 다시 공부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조민 씨 관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인가? 당신들을 위한 검수완박인가? 민주당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광주가 김대중 땅도 아니고 대구고 박근혜 땅도 아니다. 시민이 선택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권성동 대표님,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새로 시작하는 윤 정권 힘실어주세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